재리야, 이리 와. 산에 가자. 가자, 가자. 어제 고려새나무를 틀었는데 비닐 호수에 고려새물이 가득 찼네요. 기온이 올라가지고 고려새 수액이 빨리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비닐 호수에 이렇게 물이 가득 찼습니다. 하루 사이에 고려새 수액이 이만큼 발효됐습니다. 그래서 이 물을 여기에 이제 옮겨 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.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고려새 수액을 받았는데요. 한번 맛 좀 보겠습니다. 와, 신나다. 와, 아주 달콤하고 아주 시원하고 그렇습니다. 이렇게 고려새 나무 수액도 맨 처음 받으면 굉장히 당도가 높고 단맛이 납니다. 그러다가 점차 이제 세월이 흘러서 수액 이동이 다 끝낼 쯤 되면 그때쯤 되면은 수액 맛이 싱거워집니다. 지금 요즘 첫 그 수액이 나올 때쯤이 제일 당도가 높고 맛도 미네랄도 많고 맛도 좋습니다. 이렇게 산골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재미를 느낄 때 가장 그 자연에 대한 감사함과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. 우리 데리고 온 우리 개도 고려새 맛을 보여줄까 합니다. 제리야, 이리 와. 이리 와. 옳지. 너도 수액 맛보자. 옳지. 거기 있어. 한 모금 줄게. 한 모금 줄게. 응. 자, 먹어. 먹어. 옳지. 아이, 잘 먹네. 아이고, 막 먹고. 옳지. 다 먹어. 먹어. 아이, 잘 먹네. 아이, 잘 먹네. 자, 한 모금 더. 아이, 잘 먹네. 예. 네. 우리는 우리 집 개도 수액을 먹고 살아갑니다. 여기. 아주 자연이 워낙 좋은 곳이라 개도 수액을 마시고 심지어는 닭들도 수액을 줍니다. 자, 한 모금 더 마셔. 자, 아, 맛있지? 아, 잘 먹네. 아, 잘 먹네. 그래. 자, 볶음 이제 저쪽으로. 아, 잘 먹네. 아, 잘 먹네. 아, 아빠도 한 모금 더 먹자. 아, 아빠, 아빠도 한 모금 더 먹자. 와, 끝내준다. 제리야, 맛있지? 끝내준다.
아니야. 이 녀석이 진돗개인데요. 아주 주인에게 충직하고 영명스럽습니다. 아주 그 산짐승들 보면 멧돼지 뭐 이렇게 오수리 뭐 이런 동물들 보면 뭐 얘가 영명스럽게 쫓아버리고 그럽니다. 그냥 빈말이 아니고 실제로 보통 개가 아니고 아주 천재견입니다. 놀라울 정도 얘가 지능과 저와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주 든든한 녀석입니다. 그렇지? 일어서. 옳지. 이리와, 이리와. 저기 앉아. 앉아. 옳지. 아, 착하지? 계속적으로 가자. 자, 이제 지금 수액을 받았으니까 저쪽에 가서 또 과래나무 수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저쪽과 달리 비닐호수가 아니고 1.8리터 병에 다 채워지고 나서 겉으로 넘쳐가지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수액이 많이 나오니까 저 10리터짜리 생수통에 직접 받도록 할 생각입니다.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금방 넘쳐나오십니다. 자, 이제 여기서도 맛을 안볼 수가 없죠. 역시 가래 수액도 참 달고 맛이 좋습니다. 예로부터 가래 수액은 간에 좋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정말 달짝지근한 게 시원하고도 정말 맛있습니다. 예, 이런 수액을 마시면 건강은 덤으로 따라 주겠죠. 제가 기농기촌을 산골 마을로 이렇게 왔는데요. 참 이곳으로 이사 온 것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지경으로 이곳에 와서 집을 짓고 기농기촌을 했는데 결정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이곳 산에는 고려새나무로부터 이 가래나무 그리고 저기 올라가면 자작나무 또 박달나무 또요 밑에 보면 큰 다래덩굴도 많고 수액받을 나무들이 온갖 여기 구역 내에 다 있습니다. 그리고 가을에는 이곳에는 온갖 식용버섯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 자연에서 얻는 보물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. 너도 달라네? 얘도 지금 물 달라고 온 겁니다, 이건. 수액 달라고. 저도 물 달라는 신호예요. 저하고는 이거 교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로가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 눈짓밭짓으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습니다. 기다려줄게. 아이고. 뭐 알려줄게. 기다려. 잘 먹죠? 먹어. 아이고. 수액 먹고 사는 개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. 예? 사람도 먹는 수액을 이곳에 저희 집 개는 이렇게 고려수액 수액도 먹고 여기서 받은 가래나무 수액도 먹고 반려사가 하던 참 행복한 줄 알아. 네가 다 먹네? 수액 받은 거 네가 다 먹어 이놈아. 알았어. 그만해. 가자 이제. 가자. 야, 뚜껑 닫고 가자. 저기 가. 가. 빨리 가. 가자.